팀장님, 아무튼 우리 증시가 어제 불안한 그런 부분들을 다 딛고 휙 올라왔어요. 예. 일단 미국 시장이 웃기죠. 왜 그러냐면 예. 웃기다고 하니까 그 웃긴다, 진짜. 전날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상원에서 한 얘기를 어제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반응이 참 그렇네요, 진짜. 예. 그리고 추가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이미 월요일 날 하원 예산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에 금요일 날 정도로 해가지고 통과를 시킬 거다라는 것들은 다 알려져 있던 사실들이죠. 근데 이제 그게 반응을 해요. 거기에 뭐 뭔가가 더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요? 그냥 없어요? 그렇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왜 빠졌는가?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쳐서 그 전부터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게임스탑 청문회에서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언급을 좀 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 양도소득세, 우리로 치면 자본이득세를 올린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언급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러고 있는 도중에 뭐 규제가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는 도중에 이제 홍콩 쪽에서 어제 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재정적자 이슈,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증권거래세 뭐 일부 이제 세금을 좀 올린 거죠. 거래세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올린다고요? 그러니까 세금 재정적자를 이제 완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좀 0.1%에서 0.13%로 좀 3BP 정도로 올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중국 증시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이제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었잖아요.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때그 대부분의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왔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였냐면,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대마초, 뭐 이런 테마주들 있죠. 전기차,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강세를 볼때 그쪽에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한마디로 기억이 그냥 나는데. 그거는 하나 테마로 해서 움직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자금이 그쪽으로 가는 건가라는 얘기를 할 그러니까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할 때, 완전히 돈의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아무 이제 가치가 없는 그런 상품들의 뭐 돈에 의해서 올라갔고 돈에 의해서 빠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 그 테마주들, 흔히 말해서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데 돈에 힘에 의해서 더 올라갔고, 뭐 바이든 행정부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라면,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어요. 이제 그게 급락을 했고, 또그 다음날도 나스닥이 4% 빠졌을 때 그때도 급락을 했다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주면서 거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안 올랐어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 페이팔이라든지 뭐 엔비디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은 낙폭을 줄였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밸류 부담이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황인 거죠. 밸류에이션 부담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증시가 급락을 또 하는데, 어제 그 흔히 말해서 백주, 귀주모태주 같은 이런 술과 관련된, 걔네들은 그쪽이 이제 시총이 높잖아요. 시총 1위잖아요, 마우타주 같은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뭐 반도체 업종들이 이제 대형주라고 치면, 이제 걔네들이 막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5% 6%씩 오늘도 3% 정도 빠지고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가 올라가다가 다시 밀리고 막 강보합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시장을 좀 이끌어 왔었던 종목들이 그 빠진 이유가 뭐냐면 밸류에이션 부담이었거든요. 많이 올랐다, 비싸다? 어제 올랐다? 많이 기업 올랐다, 비싸다? 가치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있는, 뭐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거는 그래서 진짜 사실은 어제 그렇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빠질 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더 급락을 했어요. 제일 많이 빠졌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이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유동성 축소라든지 뭐 규제라든지 밸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시장이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튀잖아요. 금리가 튄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는데,
어제 그런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어요. 네. 낙폭을 막 키우고 있는데 파월 연준의장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소리지만 이번에는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날도 그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낙폭을 줄였고 물론 이제 애플의 배당 증가도 언급을 했지만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 이건 뭐냐면 그동안 시장이 금리라든지 인플레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응을 보였다라면 이제는 경제 정상화 이슈로 그러니까 파월은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까지 가는 거는 원래 그 전날에는 상당 기간이라고 했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의 기간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좀 얘기한 점도 좀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인플레 압력 자체를 시장에서 한 발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FDA가 존슨앤존슨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고 화이자가 그 전날 그 3월 달에 두 배 출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뭐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 이슈. 그다음에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도 어제 나타나 가지고 경제 정상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언급들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튀었어요. 사실은 대형 기술주도 같은 경기 종목들. 그 뭐 경기 정상화, 산업재, 에너지, 그다음에 뭐 레저, 여행. 그리고 나서 여전히 이제 그 산업적 그 경제 정상화가 되면 금리가 튀니까 금융 이런 것들이 튀었어요. 그래서 다우가 더 셌구나. 네, 그렇죠. 예, 예. 오늘도 중국 증시도 보면 상승을 쫙 끌어올렸던 게 다 그쪽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에 이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멘트 건설 뭐 이런 것들이 올랐고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보면 전업증 지수를 좀 보면 뭐 의약품이나 의료 정보는 그렇다 치더라도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명령 발표도 있지만 어제 그 마이크론이라든지 메이턴 디지털 같은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일부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올라간 거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 교집합이라고도 그러더라고요. 회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인다고 건설, 기계, 화학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금융주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니까 일부 좀 매물이 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시장 자체는 뭐 대형주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그쪽 위주로 해서 매물을 끌어올렸고요. 네. 오늘도 섹터별로 보면 외국인들 전기전자 쪽에 집중하면서 또 지수를 움직이게 한 건지 아니면 반도체를 산 건지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라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전기전자 쪽에 이제 집중하면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거 유동성 축소 부담, 인플레 압력, 우짜지 이렇게 했던 부분이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뭐 이스라엘 쪽은 4월부터 그러니까 거기가 백신 제일 먼저 맞은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뭐랄까요? 이 좀 경기가 정상화될 것이다 그러면 생각보다 빠른 흐름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오늘이 더 컸던 것 같네요. 그러면 그렇죠. 나쁘게 보면 나쁘게 볼 수도 있죠. 경제 정상화되면 뭐냐면. 유동성을 빨리 이제는 이제는 유동성을 더 풀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지금 현재 그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중에 한 가지가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과 관련돼서 개선되기 시작했다라고 언급을 하죠. 고용 불안 때문에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못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코멘트. 그래서 그 다음 주 중국의 전인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버렸어요.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